안녕하세요, 용사고팔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메이가 버피를 받았습니다. 메이는 항상 너프만 먹어왔었는데 2018년 7월 24일 고드른 거리당 데미지가 제거된 이후에 무려 1년 만에 버프를 먹었습니다. 정말 감기무량하군요. 버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버프더라고요. 무려 시프트를 쓰는 도중에 한창이 점점 장전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던데 지금 한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급속빙결, 탄약을 초당 15회복.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공격은 13초에서 12초로 1초 차이는 솔직히 체감하기 힘들 것 같고, 급속빙결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 이렇게 때려준 다음에 10발로 만들고, 70발! 10발에서 시프트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70발로 됐으니까 총 60발이 올랐네요. 이 60발이 어느 정도냐면 한 명을 다 얼린 뒤에 고드름 한 두 방을 때릴 수 있는 정도? 이거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차네요. 와, 이게 차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르네. 아, 이거 진짜 상상만 했던 패치인데 이게 진짜로 패치가 된다고? 좋은데요 진짜? 그리고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 같이 버프된 영웅들 있잖아요, 바티스트 궁이 되게 커졌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아 저거 핀벽으로 다 가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 지금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저런! 사격 개시! 자, 아이고 거의 다 가려지는데? 나 주먹까지 이런 피가 몇이 남아요? 오, 원래는 죽는 건데 안 죽게 패치가 됐네요. 피가 25 올라서 죽나 이거? 와, 이제 위도가 이제 온콤이 나네? 아, 이게 온콤이 나네? 그래도 피 5 남아요. 딱 5 남아. 앞으로 나오시지. 저런, 가격 대시! 저런, 가격 대시! 좋아요, 한 번만 좀 해주실래요? 다들 고마워요.